네, 안녕하세요. AP 투자 연구소 서보성 전략 팀장입니다. 자, 오늘 살펴볼 내용 어떤 걸까요? 바로 네이버 되겠고요. 일단 시황부터 좀 이야기해 보면서 여러분들과 대화 좀 이어나가 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증시가 안 좋죠. 지금 어제 같은 경우에는 사실 미국 증시 굉장히 크게 반등 나왔었는데. 우리나라 그 기대에 좀 미치지 못하고 있어요. 왜냐면 국내 증시가 외부 영향을 되게 잘 받습니다. 일본 홍콩 증시 되게 약세고, 일본에서 저기 그 이득세 인상한다는 이야기 나왔었거든요. 그러면서 아우 주가가 훅 빠졌어요. 좀 소비 위축 가능성이 제기가 되는 거죠. 그리고 지금 뭐 헝다 관련주 이런 것들도 좀 약세를 좀 보이고 있고. 지금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사실 삼성전자가 이끌어줘야 되는데 삼성전자 실적 추정치 하향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이런 상황 나오는 건데 개인적으로는 네이버는 좀더 상승폭이 있을 거라고 봤거든요. 근데 참힘못 받습니다. 이 친구도 카카오보다 더못 받는 게 아이러니한데. 물론 뭐 네이버는 많이 빠지진 않았습니다만요. 자, 그리고 제가 그 어제 이제 밤에 영상을 하나 올리면서 뭐 예견은 아니고 충분히 이제 이야기를 해볼 수 있죠. 이거 미국 주식 보면서 빅테크 관련주들 다 오르길래 오를 거 내일 한국장 개장이 되면 네이버 카카오 오른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는데 오늘 하루 주식 다들 검색하시고 구독하세요. 정말 알찬 정보 제공해 드립니다. 어쨌든 네이버 지금 저기 카카오 옆집에는 뭐 어제 그 대표이사가 막 의장이라고 해야 되나요? 김범수 의장이 막 연신 죄송하다 미안하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뭐 그렇죠. 이제 잘 해야죠. 좀 시정할 건 시정하고 고쳐야 될건 고쳐야 되는데 일단 뭐 기사 하나 좀 보여드리자면 주택보증공사 네이버 파이낸셜 개인 임대사업자 대상 임대보증금 보증 비대면 서비스 뭐 이런 것들도 있네요. 이런 것들은 그닥 규제가 없으려나요? 그리고 이거는 좀 이야기해볼 만하죠. 구글 등 글로벌 IT 기업 19곳 법인세 다 합쳐도 네이버의 36%. 아니, 진짜 실화야? 와. 왜 이렇게 조금 낼까요? 이러면 네이버는 되게 억울하겠다, 그죠? 그만큼 네이버가 돈을 많이 내고 있다는 건데, 좀 봐주는 걸까요? 자, 그리고 지금 제일 중요한 기사라고 생각합니다. 네이버 일본 웹툰 1위 탈환 작전. 소프트뱅크 전자책사의 베팅. 야, 이거는, 야. 여러분, 근데 전자책 가끔 이제 보면, 뭐, 이렇게 간간이 보시는 분들은 제가 보이는데, 지하철에서. 불편하지 않나요? 아, 물론 책보다 편하다고 하면 제가 할 말은 없습니다만. 개인적으로 저는 책은 좀 종이로 봐야 제맛, 이런 좀 꼰대가 생각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뭐, 어쨌든 디지털 만화라고 하면 그냥 우리가 웹툰 보는 것도 디지털 책에 들어가야 된다면, 뭐, 이게 맞는 거겠죠. 어쨌든 잘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일본 같은 경우에는, 워낙 자국민 그 문화 컨텐츠가 굉장히 강하죠. 근데, 우리나라 컨텐츠가 좀 새롭게, 좀 신선하게 느껴질 수도 있다고 봐요. 뭐 아니면 반대로, 뭐야, 이거 우리나라가 옛날에 하던 거또 하는 거잖아. 뭐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개인적으로 저는 우리나라 지금 아티스트들, 그러니까 작가분들도 굉장히 뛰어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뭐 일본판 배민 이쪽에도 지금 추가 투자 완료. 지분, 이거는 잘하는 짓이죠. 아, 잘하는 투자죠. 죄송합니다. 잘하는 투자고. 왜냐면 이런 것들은 이제 발전을 할 수밖에 없어요. 비대면이 끝나도
계속해서 쓴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뭐 여러 가지 이야기 해볼 수 있는데 일단 시장이 안 좋고요. 뭐 그리고 네이버 카카오 좀 네이버는 어떤 식으로 좀 국감의 현장에서 이야기가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네이버는 좀 덜해요. 그렇기 때문에 뭐 좀 충격 여파가 좀 덜하지 않나라는 말씀 좀 꾸준히 드리고 있고 아무래도 네이버 페이나 카카오 뱅크처럼 모든 국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어떤 그런 뱅킹 시스템을 사용하지는 않기 때문에 솔직히 충전해서 돈만 쓰잖아요, 그죠? 저도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조만간에 시장 돌아오면 바로 반등 나오지 않을까 솔직히 생각이 듭니다. 그건 카카오도 마찬가지고요. 정리할 거 정리해도 오히려 저는 기업 가치가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남들이 하는 거 조그만 거 해서 다 뺏어서 뭐 합니까? 큰 거 큰 거 합시다, 여러분. 자, 그리고 네이버에서 AP투자연구소를 검색해 보세요. 자, AP투자연구소 홈페이지 한번 들어가 보시면요. 여기, 자, 반짝반짝거리는 거 보이시죠, 여러분? 여기 2021년 무료 추천 종목 한번 눌러보시면요. 자, 금일 27일 월요일에도 무료 추천 종목 나왔습니다. 자, 매일매일 이렇게 주식시장 닫히는 날을 제외하고는 이렇게 무료 추천 종목을 해드리고 있거든요. 저희 김용재 소장님, 용재난다 유튜버 김용재 소장님이 이렇게 실시간 댓글로 매일매일 이야기를 해주고 계십니다. 자, 이렇게 무료 추천 종목 공지사항으로 시간 그리고 특징 유의사항 같은 것들도 다 말씀을 해주고 계시거든요. 저는 미국 증시부터 이렇게 계속해서 좀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관련된 내용들 충분히 좋은 이야기를 해주고 계십니다. 자, 여기 이제 또 저희 이제 양재에 카페가 들어섰거든요. 카페 관련해서 한 번씩들 찾아오셔가지고 저렴한 가격으로 커피 한번 드셔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저희 김용재 소장님 이렇게 시간마다 장 시작 전에 관련된 내용들 이슈들 말씀해 주시고 자, 장 시작과 거의 동시에 이렇게 세 가지 종목 뭐 1차 목표가 손절가로 추천 종목이 나왔습니다. 자, 코스피 코스닥 보합 출발했습니다 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일성건설이 2분 만에 최고가 5,900원으로 1차 목표가를 달성을 해버렸어요. 지금 9시 1분에 추천드렸던 종목 3% 상승 수익 났겠네요. 자, 이렇게 단타 좋아하시는 분들은 충분히 좀 바라보실 만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계속해서 좋은 거의 다 매수가 다들 익절을 하는 분위기죠. 한 종목 제이컨트리 빼고는 다들 수익권에 들어와 있습니다. 좀 더 뭐 안정적인 종목으로 투자 수익률 원하시는 분들은 또 VIP 관련해서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 1년에 아마 100만원 이런 기업 이렇게 운영하는 곳은 아마 저희밖에 없을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저렴한 가격일 겁니다. 뭐 200% 300% 수익률 보장 이런 것들은 없거든요.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없고 금일 무료 추천주 21%까지 급등을 하고 있고 계속해서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초반 시장 상황 같은 것들도 충분히 말씀을 해주시고 있고 중간중간 굉장히 중요한 이슈들 이야기를 해주고 계십니다. 요번에 코로나 3,000명 확진자 넘어가는 이야기들도 해주시고 있고 여러가지 정말 좋은 이슈들 그리고 주요 특징들 회사 소개 같은 것들도 다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혼자서 주식하기 어려우신 분들은 꼭 살펴보실만 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오늘 VIP 추천 종목들에 대해서도 이렇게 나와주는데 VIP 추천 종목이라는 것은 자 바로 이렇게 저희가 아무 종목이나 드리질 않거든요. 그래서 공부도 되실 겸 VIP 추천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이렇게 설명을 해드립니다. 이 종목은 왜 추천을 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 말씀을 해주고 말씀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궁금하신 분들은 언제라도 1833-6014 전화하셔가지고 관련 내용들 꼭 한번 상담 받아보시고요. 테마주 검색기도 있거든요. 이것도 이렇게 쭉 내려보시면 자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그 이제 강세 종목들 무료로 다운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안드로이드, 아이폰, 윈도우 버전 세 가지 다 다운받으실 수 있으니까
언제든지 꼭 홈페이지 한번 방문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